지금까지 문제가 된 지역은 광명, 시흥 등 3개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말고 김포, 고촌 같은 추가 택지 후보지에서도 투기 의심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더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도시 선정 때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입니다. 국도에서 빠져 시골길을 5분 정도 더 따라가면 방치된 땅이 나옵니다. 5,000평에 이르는 이 땅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들어오는 길도 마땅치 않고 찾는 사람도 얼마 없지만 지난 2018년부터 100명 넘는 사람들이 지분을 나눠 이 땅을 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공동 소유자만 122명. 대부분은 3기 신도시 1차 지정을 석 달 앞둔 시점부터 지분을 쪼개 땅을 사들였습니다. 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그걸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사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지역 토지 거래는 21건 이뤄졌지만 석 달 만에 161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분을 나눠 산 거래도 한 건에서 2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기대 심리를 해가지고 이쪽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이든지 아니면 어떤 또 누설돼가지고 아마 그런 예상들이 나오겠죠. 또 다른 후보지로 꼽히는 하남 감북과 고양 원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재지정되어서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투기 대상이 된다라거나 그리고 불법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미 확정된 신도시 예정지 외에 유력 후보지에서 벌어지는 투기 의심 거래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